안녕하세요. 니드라트 유혜란입니다. 이번에는 요 아이리스 꽃 하는 거 해볼게요. 아이리스 꽃은 요두 가지 톤의 리본실을 준비하시면 되고, 요거는 4mm 로수 놓은 거예요. 4mm 리본실 두 가지 컬러로 아이리스 꽃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여기 지금 하나 놔져 있는데, 이렇게 연한색 리본실이랑 또 조금 진한 리본실이랑 두 가지 준비했어요. 그 다음에 수 놓을 위치를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자리를 표시하세요. 여기 중앙에서 위쪽으로 한 1.5cm 정도 점 찍어 놨고요. 아래쪽으로는 양쪽 이렇게 발 표시를 한 1cm 가량으로, 요거는 크기를 이렇게 조금 길이를 다르게 하셔도 되고요. 이꽃 길이도 내가 원하는 크기대로 10cm 조정해서 하시면 되세요. 근데 아무래도 요 위쪽이 좀 이렇게 기른 게좀더 예쁘고, 아래쪽은 조금 짧게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. 자, 먼저 요 연한색 4mm 리본으로 그 위쪽에다가 베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해줄게요. 그러면 여기 정 가운데 중심점에서 올라와서 위쪽에 레이지 데이지 해주는데, 매듭이 이렇게 찝히지 않게 조심히 들어가고요. 그다음에 여기 요 가운데 링으로 나오는데, 리본실이 꼬이면 안 되겠죠? 꼬이지 않게. 보이지 않게 끝이 약간 뾰족하게 이렇게 잡아주세요. 이렇게 해서 끝에 고정하고요. 이렇게 해서 요 실은 여기서 매듭을 지으세요. 매듭을 지으시고, 이번에는 이렇게 진한색 리본실로 오른쪽, 여기 오른쪽 여기 점에 아래쪽 점에서 올라오시는 거예요. 이렇게 올라와서 바늘 귀로 요 레이지 데이지 요 사이로 이렇게 통과를 해주세요. 꼬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꼬여도 되고, 그렇게 꼬임이 많지 않아도 돼요.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리스 꽃이 만들어져요. 이렇게 해서 응용.